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고 또 뜻깊은 날입니다. 예전에는, 지난 날에는 자유와 민주를 목숨을 바치고 피와 땀을 흘려서 쟁취했었습니다.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는 이제 선택에 의해서 누려집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사람들이 이 자유를 선택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행복, 선택의 기쁨은 이로 형언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선택의 자유를 꼭 저는 우리 전남 도민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을 도지사를 독점해 왔었던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 왔었던 행태를 보면 왜 전남 사람들이 한번 선택의 자유를 맛을 봐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사례로만 한번 입증을 해 드려보겠습니다. 광주공항 이전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도에 광주의 공항을 이전한다고 완공을 시켜놨습니다. 15년 전입니다. 무안의 공항을 만든 이유는 광주의 공항을 이전한다는 조건입니다. 무안은 무안대로 관문공항으로 관문도시로 엄청 키워서 전남의 서부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고 광주에서 이전하는 것은 광주의 중심인 상무지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비행시설만 290만 평 그 주변에 영향까지 미친 것을 합하면 도심에 500만 평의 땅이 산을 허물 필요도 없고 건물 하나 부술 필요도 없이 500만 평의 땅이 도심에 5분 거리에 생긴 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이걸 이전을 못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목포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줬었고 최근에는 1조 8천억을 들여서 무안까지 들어가는 KTX까지 넣어줍니다. 35분 거리를 거기 집어넣느라고 2분 단축해서 33분을 걸리는 곳에 2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이렇게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광주시장하고 전남도지사가 당이 틀립니까? 광주 국회의원들하고 전남 국회의원들이 당이 틀립니까? 광산구청장하고 무안군수가 당이 틀립니까? 광주와 그리고 전남의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당이 틀립니까? 같은 당에서 광주와 전남의 모든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이전에 15년 동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방사강 가속기를 전남 나주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와 전남과 전라북도가 똘똘 뭉쳤습니다. 어떻게? 25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27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랬고 9조 6천억의 경제 효과를 낸다고 하면서 모든 여건과 환경으로 봤을 때 다른 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대학교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지지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충북에 뺏겼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이쪽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줬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전라북도 출신 정세균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전남 도지사를 지냈었던 이낙연 씨입니다. 정부 부처의 집권 여당의 주요 당직자와 주요 요직에 호남 사람들이 까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것을 모든 여건이 다 맞다며요. 그런데도 뺏겼습니다.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 못 가져온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하고 끈도 없고 청와대하고도 끈도 없고 이제 중앙부처하고도 끈도 없고 여당하고도 끈도 없는 사람들이 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건 주민을 속이는 겁니다. 도민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7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도지사를 독점해온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남이 어떠느냐? 11개 시, 군, 3개 시와 8개 군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 인구가 159만 얼마니까 약 160만. 22개 시, 군을 갖고 있고 5개 시에 17개의 군을 갖고 있는 전남이 183만. 이제 20만 차이입니다. 언제 충청북도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인천과 그 밖에 다른 데를 얘기했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이 소외됐다고요? 광주 전남이 낙후됐다고요?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이제 광주 전남은 소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없어져 갑니다. 왜 소멸입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전자제품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조선 공장이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래서 누구는 농도라면, 농도 농도에 썼는데, 농도에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농기계 공장 하나가 있습니까? 농약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종자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가공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앉아 있습니까? 떠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노인들만 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7년 동안 민주당이 이 지역을 독점해갖고 주민들에게 준 보답입니다. 아까 방사정 과습기 얘기했죠? 그게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애정입니다. 그 정도가 민주당 사람들이 호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겠습니까? 계속 어려워라, 계속 힘들어라, 계속 불만으로 남아라. 그래야지 영원히 우리의 표밭이다. 표밭 말고 다른 건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27년 동안 했다고, 오래 했다고 비난한 거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끌었던 27년의 도정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아주 물고기가 물을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번을 왔다는데 그냥 많이 왔다는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날 새벽에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호남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와 있다는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 어렵다는 섬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선 때 정말 다른 데하고 똑같이 그런 횟수로 내려와서 하는 걸 보고 제가 하나 무지하게 가슴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보수당이 국민의힘이 호남 포기를 포기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자, 이런 여세를 한번 봅시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정을 했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게 국민통합이고 국민통합에서는 호남 문제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고 때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수님 시장님으로 출마하신 분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으로 출마하신 분들 군의원 출마하신 분들 꼭 당선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만이 또 중앙에서 우리에게 쏟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이런 분들을 당선을 시킨다면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선됐으니까 달라고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중앙당에 빚을 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채권자고 중앙당이 채무자가 될 겁니다. 대표님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채권자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채권자가 돼서 전남 저 사람들이 했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바꿔 보십시다. 저 사람들이 27년 동안 정치의 전남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 저희들은 삶의 전남으로 확 바꿔 놓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